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소 소장님 모셔서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시간 핫한 그런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뎁스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 이번 주부터 한번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답답한 속을 좀 뻥 뚫려드리는 그런 좀 해우소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일단 더워요. 네. 이 폭염 문제. 이게 좀 사실은 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긴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더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기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일찍 시작한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일단 테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도 테마주인데 거기서 말하는 테마와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다루는 테마주라는 게 이 좀 다르죠. 아예 다른 건 예. 아시죠? 예, 예,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인공지능 테마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테마랑 우리가 정말 막 단타꾼들이 설치고 막 급등락이 일어나는 테마주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폭염 섹터는 좀 분류하자면은 약간 후자에 속하는 뭐라 그럴까? 단기적이고 가볍다 이거죠? 그런 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좀 네. 왜냐면 앵커님께서 뎁스 있게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게 사실 뎁스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 이따 이제 종목이 나오겠지만 이게 정말 정밀 분석을 하더라도 이 어떤 분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오늘의 판세 자체를 보면은 주가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주도했던 반도체도 보면은 밑에 소부장 위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다. 네. 지금 사실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가 위에서 그래도 버텨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애들 있죠. 예.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테마끼 있는 종목이 갈 수 있는 요 흐름이 저기가 된 거죠.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것들이 보니까 대왕고래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에 참석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회의에 민간 업체가 딱 세 개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옛날에 가스전이나 이런 거 이력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무슨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고 지금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게 일어나질 않는데 수급적으로 급등을 하는 거죠. 지금 폭염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걸 또 뭐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폭염이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장기 성장에 영향을 그냥 꾸준히 미쳐서 이 씨앗을 뿌려갖고 완전히 뭐 거름이 돼서 기업을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약간 그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테마에 어떤 네. 것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마침 그 잠깐 빙가류를 했었잖아요. 빙가류. 빙그레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그때 뭐 그 얘기 했지 않았었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맨날 더웠던 게 이번 연도만 있었던 것이냐? 새삼스럽진 않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약간 경고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빙그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달려들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다른 음식료 업체들처럼 뭐 미국 수출이라든가 그때도 사실은 나왔던 해석은 미국 수출이 늘었다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다른 음식료 업체들처럼 요즘 좀 음식료 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던데 그럼 빙그레를 또 그런 음식료 업종에 똑같이 봐도 안 되고. 제가 저번에 그 약간 연못에 돌던진 거 얘기했나요? 삼양식품을 처음에 선택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순환매 1번 타자를 선택해서 여유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가다 보니까 뭐 농심은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우양이라는 핫도그 업체가 가더니 그다음 찾은 게 빙가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퍼졌을 때 수면의 끝부분을 건드리시는 분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든 통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아주 큰 뭐 이건 예. 이거는 테마 정도가 아니라 2차 전지 혁명이라고 불렸던 그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밸류 체인에서 이 양극재라는 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전기 자전거의 폐 배터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땐 이미 예, 끝났다.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예. 갈 수 있을 때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짧고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짧고 힘이 약한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네. 아주 민감하게 시시각각 대응을 하셔야 된다. 결국 이제 어떤 테마가 있다 그래도 대장주 중심으로 네. 가셔야지. 그 테마에 밑에 뭐 대한 내용, 테마에 예. 대한 어떤 네. 그 컨셉 얘기만 너무 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폭염 얘기로 바로 가보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이미 열대야가 시작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꼭 서울만 얘기할 필요 없이 전국이 다 지금 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슬람 전기 성지순례 사우디에서 1,300명이
죽었는데 맞아요. 이게 네. 뭐 외신에서 압사로 나왔죠. 죽은 거는 더 많고요. 압사가 아니라 이 온열 진화론으로 죽은 사람이 참 많은데 예. 참 종교가 뭔지 싶은데 네네네. 우리나라도 막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주의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지금 뭐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압사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도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23일 날 기상청이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폭염일수를 발표했는데 2.4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991년부터 2020년 예. 기간이 꽤 되니까 의미가 있죠. 30년짜리인데 30년 동안 6월 한 달 폭염일수 평균이 0.6일입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가 나온 거죠. 이렇게 결국은 통틀어서. 더운 날이 많아진다. 이게 이제 뭐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뭐 네,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들어갈까요? 예, 예.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망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어차피 그 덥다는 것을 그렇죠. 증명하는 자료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 반복이 되니까 어쨌든 너무 덥다. 아까 열대야 얘기도 하셨지만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왔는데 이게 6월 21일에 나왔잖아요. 1907년 관측을 처음 시작했대요. 근데 117년 만에 네. 가장 빨리 온 열대야. 예. 그래서 여기서 해볼 만한 게 이제 빙가류는 먼저 갔고 빙가류가 가고 나서 오늘 가고 있는 게 선풍기주들이 갑니다. 아, 오늘은요? 네, 오늘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1번 타자보다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종목 보죠. 지금 가장 상승률 높은 게 파세코고요. 예. 두 번째 상승률 높은 게 신일전자고 세 번째가 위닉스입니다. 파세코, 신일전자랑 위닉스는 선풍기 업체를 잘 알고 있는 회사고 파세코는? 파세코도 선풍기 서큘레이터 다 만듭니다. 아, 요즘에는 사실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사면 그거를 더 공기를 순환해서 넓게 퍼뜨려주는 서큘레이터가 원 플러스 원으로 홈쇼핑 보면 많이 팔리고 있어요. 파세코는 원래 난로를 주로 하던 것이고 원래 회사고 업종을, 후세인이 그쵸 예. 후세인이 마지막을 동굴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죽어갈 때 그 옆에 CNN에서 잡은 카메라에 파세코가 찍혀서 알려지기 아, 시작했었죠. 후세인이랑 끝을 같이 했군요. 그쵸? 파세코가 오 저렇게 난로를 피워주네. 그래서 이제 원래 겨울 관련주였다가 그러게요. 공기청정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큘레이터로 해서 사계절 난방회사, 세계절 냉난방회사, 가전회사로 지금 발돋움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사실 파세코는 꾸준히 예. 올랐어요. 예, 볼까요? 차트를. 네. 파세코는 이 그 계절성을 지금 상쇄시키면서 그래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봉입니까? 연봉으로 봅시다. 연봉으로 연봉. 2018년도에 왜냐하면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예, 예. 2018년도에 2,500원짜리인데 어쨌든 지금 11,780원입니다. 이 지금 왜 이걸 왜 이 그 계절성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태막기를 얘기 드렸잖아요. 네. 만약 태막기가 있고 어떤 계절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안 보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자 이걸 좀 넓혀보면 더 나오려나요? 봉을 더 9천 개를 치면 나오죠. 자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2012년부터 더 전으로 가야 되네요. 자 1997년부터 봅시다. 1997년 고점이 2024년에도 고점입니다. 아, 30년가량. 변한 게 없네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신일전자는 계절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파세코는 사계절성을 벗어나서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부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상품을 다양화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테마주에서 실적 성장주로 그렇죠, 변신하면 그렇죠. 신일전자에서 파세코로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위닉스도 볼까요? 예. 위닉스도 그렇게 변신하려고 하다가 제자리로 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위닉스는 상품이 비교적 다양한 데인데. 위닉스는 원래 처음에 뜬 게 뽀송 제습기로 뜬 예, 거예요. 제습기로 해서. 조인성 씨의.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선풍기 한 대만 놓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예. 선풍기, 에어컨, 서큘레이터, 제습기 무슨 한 공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공기청정기. 근데 위닉스는 제습기가 먼저 이걸 뚫었더니 LG전자, 삼성전자 아.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갖고 레드오션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위닉스가 밀려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이제 한계가 있죠. 네. 그런데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신 아이템을 또 뚫어냈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네. 만들어내는군요. 그래서 유일하게 테마주에서 지금 실적 성장주로 아직 네. 살아남은 건 파세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폭염이 되면 결국은 이제 뜨끈하게 몸보신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육개주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육개주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전에 짧게 SPG를 볼 필요가 있는데 SPG요? 이 회사는 뭐죠? SPG가 언제 제일 부각이 됐나요? 바로 전에 2차전지랑 로봇 뜰 때 로봇주 난리 났잖아요. 레인보우 네네네. 로보틱스부터 뉴로메카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관절, 로봇이 빠르기만 하면 안 되고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늦추면서 예.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예. SPG, SBB테크가 급속히 떴죠. 근데 SPG의 원래 캐시카우는 뭐였느냐? 선풍기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 아. 혹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물 아. 지금 가는 거 있죠. 예, 예, 뭐 생선 뼈까지 갈아준다 홍보하는 거. 예, 예, 거기에 예. 들어가는 모터. 그 강력한 모터의 힘. 아, 이 모터 회사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DC 모터, AC 모터 그리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인버터. 인버터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냉방미가 아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예. 어쨌든 SPG는 원래 그게 주력이었는데 로봇발 테마에 섞이면서 감속기 회사로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빛을 봐버렸어요. 원래 지금 SPG가 후속으로 가서 후속을 노릴 법한데 지금 로봇 테마주로 먼저 가버려가지고 SPG는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월봉에서 20개월 선도 깨졌습니다. 2020년에 처음 올라와서 4년 만에 20개월 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6개주로 넘어가면 6개주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테마주를 꼭 이걸 해가지고 막 여기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테마주도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우리가 굳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아 테마주의 움직이는 습성을 여기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계절적 사이클 같은 걸 그렇죠. 볼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디든 적용이 돼요. 뭐 먼 미래에 어떤 테마가 또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1등주가 먼저 가고 후 주변주로 넓혀가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 동호팜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닭고기를 팔거나 아니면 닭을 농장에서 키울 때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요 시기를 기점으로 좀 기일수가 다가올수록 이게 더 움직이기도 하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죠. 빙가류는 먼저 갔고 네. 빙가류주가 빙그레랑 롯데웰푸드가 거기서 매기가 빠져 나와가지고. 지금 파세코, 신일전자, 위닉스로 옮겨 타 있습니다. 아, 아. 선풍기 서플라이트주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모터를 만드는 SPG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SPG는 먼저 로봇 감속기로 가버려서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이다. 예. 그 뒤로 갈 것을 생각해보면 닭 혹은 오리도 될 수 있겠죠. 정다운 같은 업체는 오리도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리 백숙을 드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정다운은 막 정치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뭘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닭 관련 주가 나오고 있죠. 네. 육개 관련 주가 다음번에 갈 법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폭염 관련해서는 에어컨하고 서큘레이터 관련 주들이 현재는 제일 강하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여부를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육개 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데 이게 어쨌든 짧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 여쭤보면. 그렇죠. 아까 기술적만 얘기했는데 신일전자나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늘어나질 않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제자리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네. 1900억, 2000억 수준에서 똑같고요. 네. 영업이익도 96억에서 28억, 20억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냥 사실은 단순 지금... 테마 말고는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 그냥 계절성으로 오르고 말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예. 5% 정도? 5%, 1% 정도 내가 너무 이 주식시장이 정말 지루하고 지금 안 좋잖아요. 너무 예. 손이 근질근질거리고 나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할 게 없다. 그럴 때 조금 접근해서 예. 1%로 한 50%의 그 어떤 영향을 끼치는 네. 로또를 노려보시는. 알겠습니다. 그런 류에서 볼만하다. 근데 오늘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걸 봤네요. 제품을 어떻게 다양화하느냐가 어떤 계절적 테마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실적 성장주 이런 식으로 되느냐 변신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오늘 재미있는 사례를 직접 신 소장한테 들었습니다. 소장님 또 내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